네덜란드 태국 대만 뮤지션 한국팀과 매칭 드롭 스테이지. 이재훈 기자 이퀄 네덜란드의 재즈팝 싱어송라이터 바우터 하멜, 태국의 인디밴드 지명수임, 타이완의 인디밴드 매닉 쉬비에 따라 한국 뮤지션들과 호흡을 맞춘다. CJ문화재단에 따르면 하멜은 9일, 지맨스림은 11일, 매닉스립은 25일 CJ아지트 광흥창에서 듀랍 스테이지 무대에 오른다. 하멜은 팝적인 요소를 가미한 재즈 음악으로 신선하고 현대적이란 평가를 듣는다. 지맨스림은 태국 인디 음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밴드로 통하고 매닉스립은 슈게이징과 노이즈록을 기반으로 몽환적인 음악을 들려준다. 튠업 스테이지는 젊은 인디 뮤지션들과 관객 간의 소통을 돕는 공연 프로젝트다. 올해는 비슷한 음악 색깔을 지닌 한국 뮤지션 팀과 해외 뮤지션들의 합동 무대가 듣기 할 만하다. 하멜의 무대에서는 웹드라마 18 OST 작구만 너의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지맨스윙 공연에서는 신수팝 기반의 4인 혼성 밴드와 2인 매닉스립과는 3인 록밴드 라이프 앤 타임과 부산의 3인 밴드 세순이가 매칭된다. CJ문화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해외 뮤지션과 한국 뮤지션, 한국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내한 공연뿐 아니라 그 반대로 한국 인디 뮤지션이 중국,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